유원대학교는 지역 산업 및 보건, 교육 밀착형 학과 중심의 영동 캠퍼스와 IT 공학 및 한류 문화 학과 중심의 아산 캠퍼스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유원대학교의 자랑은 7년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였으며 차별화된 장학 제도, 입학부터 취업까지 체계적인 준비, 각종 해외 연수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스펙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 유원대학교 홍보대사 한아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구대학교는 올해로 개교 62주년을 맞은 아주 오래된 큰 대형 대학입니다. 대구대학교는 전쟁 직후에 장애 학생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대학이니만큼 특수교육, 사회복지, 재활과학 등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대학입니다. 대구대학교는 올해 2019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총 3,647명을 모집하고 있고 올해 전체 인원으로는 4,57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구대학교의 수시 모집 전형으로는 학생부 면접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다양한 전형이 있는 만큼 학생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개교 72주년을 맞는 저희 국립광명원주대학교는 광릉과 원주 두 곳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요. 중국권의 최고 산업혁명 대학으로서 새로운 70년을 맞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인재상은 닻을 펴고 출항한다는 의미를 가진 헤르메인입니다.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역량과 인성을 갖춘 인재, 광명원주대학교만의 헤르메인을 양성하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대형 프로젝트도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는 작아도 경쟁력은 큰 대학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등록금과 다양한 장학 혜택을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릉과 원주, 중부권을 대표하는 국립광릉원주대학교, 우리 모두 광릉원주대학교에서 만나요. 호사대학교는 약 15,000명의 재학생이 있으며 대전 포함한 전체 충청지역 일반 대학 40여 개에서 충남대 다음으로 모집 정원이 가장 큰 대형 대학입니다. 취업률도 항상 3위 내로 유지할 만큼 취업에 강점이 있습니다. 취업뿐만 아니라 본체 특성화 대학교라는 이름에 걸맞게 창업에도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요 대학을 나오면 대기업을 골라서 갈 수 없었지만 지금은 주요 대학을 나온다 해서 대기업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지방대학교를 나온다 해서 갈 수 없지 않습니다. 학점 관리에만 목맬 것이 아니라 교환학생이나 창업활동 등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된다면 본인이 원하는 취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호사대학교는 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 이력을 관리하면서 본인의 진로와 자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사대학교에 지원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는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서 학생부 종합에서는 선두에 서 있는 학교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엑스에 와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그런 발전 가능성 그리고 역량들을 잘 발견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 만큼 서울여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로민성 교육 등을 통해서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은 여성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큰 메리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제주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여건인데요. 전임 교수 확보율, 그리고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수님들의 논문 실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점 국립대학의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에서 첨단, 스마트, 그리고 그린이 함께하는 공존하는 그런 대학교는 저희 학교밖에 없겠죠. 저희 제주대학교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대제대학교는 133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전의 사립명문대학교로서 5개의 단과대학, 49개의 학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국내외 취업 거점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 수시 입학 전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 계열 교차 지원이 가능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만을 보면 선발하며 종합 전형인 배양 영재 전형은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어 1단계 학생부 서류 평가를 통해 4배수가 면접을 보고 최종 선발되게 됩니다. 세계를 누빌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대제대학교에서 만나요. 왜 젊은 대학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저희는 설립한 지는 25년밖에 안 돼서입니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도전과 미래에 대한 혁신을 위해 많은 서포터즈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 학과에 학생이 지원했을 때 5가지 정도의 전형을 지원을 해서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생 여러분들께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꿈에 대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고 있는데 그게 많이 힘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가 서포터즈 해주는 느낌을 받고 있다면 그 또한 도전이라 생각하고 내가 한 발짝 앞서 나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소중한 사람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호남대학교는 7,200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대학으로 올해 개교 40주년이 되었습니다.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장학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제도는 평생지도 교수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호남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 저희 상지대학교는 1955년 설립되어 참되고 창의적이며 더불어 사는 지성의 교훈을 바탕으로 철저한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는 중부권 명문 사학입니다. 학생 중심으로 생각하고 민주주의가 살아 생동하며 지식보다 지혜가 있고 배움보다 깨달음이 있는 저희 상지대학교는 현재 6,3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으며 한의과대학, 보건대학 등 8개의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저희는 2019학년도 1,727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며 그중 75%인 1,293명을 근본 수시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저희 상지대학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대학 상지대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대학 진학과 관련돼서 요즘 고민이 너무 많을 텐데 그동안 여러분들 살아오신 19년 동안 어떤 걸 위해서 노력을 하셨나요? 대학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는데요. 그 노력하신 결과를 우리 극동대학교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극동대학교는 다양한 학과들이 26개 학과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꿈꿔왔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우리 극동대학교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19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갈 60년을 결정짓는 것은 여러분들의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에 대한 소신과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 극동대학교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대학교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극동대학교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초당대학교는 나무를 키우는 마음으로 사람을 키운다는 건약 이념으로 1994년 개교하였으며 현재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2019학년도 입학 정원은 795명으로 수시모집에서 75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초당대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수시모집에 당연 지원해야겠죠? 저희 대학의 특성화학과는 항공계열의 항공문화학과, 항공정비학과, 항공서비스학과, 드론학과가 있으며 보건계열에는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의학관리학과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리더를 위한 해외어학연수 및 교환학생, 해외여행 지원 장학제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를 초당대학교에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